여당의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입니다. 무엇보다 이미 70%만 지급하기로 해서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기까지 했는데 선거 끝났다고 당장 이를 뒤집는 것도 온당치는 않을 겁니다. 곧간 열쇠를 쥔 홍남기 부총리 역시 70% 지급 원한 고수 입장입니다. 결국 국회의 결정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습니다.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. 정세균 총리는 기존 정부안대로 전 국민 70%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 지원 대상 간 형평성,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국회 심의에서 70%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지만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청와대는 100% 지급안에 대한 협조 요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당의 지급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고위 당정청에서 합의가 안 돼 국회에서 여야 먼저 합의하자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.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정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당초 재정 비축을 위해 초고소득자 지원은 없다던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입장을 번복하게 될 상황이 되자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